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늘 제가 경희대학교에 강연을 가요. 취업할 때 무서워서 들려보지도 못한 취업진로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내가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강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후배들에게 제가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겪었던 그 유튜버로서의 삶,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유튜버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혹은 콘텐츠 시장에 뛰어들려고 한다면 어떤 팁을 가지고 뭔가 시작을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여수 여행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PPT를 제작을 했고요. 아무튼 이런 모든 기회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항상 든든하게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경희대학교에서 오랜만에 봅시다. 대학교 미디어랩에 나와가지고 강연을 마쳤고요. 이제 Q&A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또잘 마치고 돌아가서 내일 출근하도록 할게요. 이따 집에서 봅시다. I'm on my own, broken alone. I feel the rain crashing down all around this empty town. I'm searching for the lost and found. But you don't care, you're unaware. Keep moving like the scars aren't even there. It's in the air, like a blazing flare. Don't stare, cause the flames will burn us. I thought you were the one for me. That's why I gave you everything. Held you close by the stormy seas. Oh, you meant the world to me. I used to kiss your head when you cried for me. Hold your hand while the pain was over.오늘은 제가 퇴근을 하고 타링이라고 아세요 혹시? 타링이라고 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과외 그런 건데,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하다가 요즘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링 오늘 수업이 있어서 논현역에 왔고,
네, 노현역에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갈게요. 마케팅 관련된 건데 요즘에 계속 그런 거 듣고 있거든요. 네, 카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현역 3번 출구에 투썸 있다 그래서 왔는데 1번이네요. 낚였다. 지금 집에 왔고요. 드디어 저에게 닭가슴살과 푸틴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외국 유튜브 채널들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항상 그 채널에 일정 고정적으로 뭔가 물건을 배송시켜주고 공생하는 약간 그런 거 그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 크리스찬 구즈만 그리고 맥스 튜닝 그런 친구들이 항상 어떤 프로틴 업체 그리고 혹은 닭가슴살 아니면 뭐 도시락 그런 업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 물건을 실제로 이용을 하고 실제로 괜찮아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홍보해주는 네, 그런 구조. 네, 아무튼 저도 그런 기회가 찾아왔고요. 물건을 하나씩 같이 보려고 바디닭이라는 곳의 제품이에요. 아, 제가 방금 회사 끝나고 퇴근길에 타링이라고 과외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수업 듣고 오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 이해 좀 해주시고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와우! 이야, 닭가슴살 스테이크스. 자, 여기서 이렇게 받은 제품은 제가 하루에 200g 정도 먹는다고 일단 말을 해가지고 31분, 총 200g씩 31분 하면 몇 킬로지? 6000g, 6kg, 총 6kg고요. 네, 6kg가 왔고 스테이크 30개랑 훈제 꼬치 30개 사온 거네. 아, 이거는 훈제 꼬치 이렇게 제가 이게 하루에 먹는 양이고 사실 이거보다 더 먹을 때도 있는데 그냥 일단 처음이니까 네, 이만큼 달라고 했고 프로틴 랩이라는 곳에서 프로틴이 왔어요. 이 프로틴은 WPC 밀크 요거트라는 건데 보틀이랑 같이 이렇게 보내줬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먹고 있었던 그 신타6를 이제 대체해서 그걸 이제 거의 다 먹어가니까 그걸 대체해서 먹을 단백질이고요. 일단 사실 국내 보충제에 대해서 선입견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아직 사실 섣불리 추천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게 뭐 프로틴 랩 제품이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고 네, 저도 먹어보고 괜찮으면은 이쪽에서 계속 먹을 거고 별로면은 네, 그냥 다시 신타6 네, 먹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제품은 약간 느낌이 신타6 느낌이 나긴 나는데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네, 닭가슴살이랑 이 프로틴 잘 받았고요. 닭가슴살은 바디닭 제품이고 프로틴은 프로틴 랩. 이게 같은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다루는 거라서 네, 제가 링크에 남겨놓을게요. 거기서 이제 구입하시면 되고요. 계속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 사실 제가 저녁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요. 그 회사에서 같이 먹는 거 아닌 이상 굳이 저녁을 먹고 집에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편의점에서 뭐 김밥이라든지 막 이런 거 먹는데 내일 갈 때 뭐 이런 거 챙겨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200g은 근데 좀 양이 적죠. 도시락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바디닭 제품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제가 또 보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올게요. 담백하다.
좋은 아침입니다.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잘 안 먹는데 이거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제 100g씩 먹을 거거든요. 먹고 제가 원래 보통 평소에 이 오메가3 4차인치라고 지방 필수 지방 그거 관련된 거 있어요. 오메가3. 그래서 이거 먹고 있고 그리고 홍삼 그리고 종합 비타민도 원래 먹었었는데 그거 다 떨어져서 지금은 그냥 이거 칼슘, 마그네슘 네, 이거만 먹고 있고 종합 비타민 조만간 또 이제 뭐 몬스터마트나 이런 데서 시키려고. 일단 닭가슴살부터 데울게요. 먹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좀 와가지고 오늘 저희 회사 동기들이랑 운동 같이 할 건데 등 운동 할 거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운동 헬스장 출석 체크만 하는 친구인데 아 버티면서 내려오라고? 왜 달린 상태? 점프를 한 다음에 버티면서 내려. 아 씨 미안해. 제가 스텝 두 개 되겠는데? 엄청 수월하게 오 팔 길어. 자 버텨! 다 했어. 점프 뛰어서 올라와야지. 다 했다.